미국에서 김밥 인기가 치솟아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국밥이 그 인기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국식 국밥집의 돼지곰탕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가지에 뽑혔습니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는 뉴욕에서 인기 많은 지역 레스토랑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8가지를 발표하면서 한국식당 옥동식의 돼지곰탕을 포함시켰습니다. 2016년 서울에 문을 연 국밥 전문점 옥동식은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에 진출했는데요. 뉴욕에 문을 열자마자 크게 인기를 얻어 여러 푸드 칼럼니스트들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뉴욕타임스는 이 식당과 음식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2012년부터 뉴욕타임스의 레스토랑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피트웰스는 돼지곰탕을 처음 먹었지만 완전히 반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리뷰해왔던 음식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속이 더부룩해졌던 음식과는 달리 이상하게 속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뉴욕타임스에 쓴 옥동식 리뷰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남동쪽 외곽에 위치한 옥동식은 서울에 있는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을 거의 옮겨다 놓은 것 같습니다. 셰프이자 창업자인 옥동식의 이름인 이 레스토랑은 메뉴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두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곳에선 모두가 돼지곰탕을 먹습니다. 옥동식 곰탕의 차별점은 밥부터 돼지고기, 육수까지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옥동식은 2016년 서울에 문을 열 당시 하루에 국밥 100그릇을 팔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카운터 뒤에 요리사가 냄비에서 국물을 국자로 떠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카운터 뒤에 요리사가 윤이 나는 유기그릇 바닥에 쌀밥을 담습니다. 그 위에 돼지고기 국물을 얹은 다음 익힌 돼지고기 몇 조각을 다진 쪽파와 함께 밥 위에 얹습니다. 김치와 고추지 양념 앞에 국물이 놓입니다. 국물 자체에 양념장을 첨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찍어 먹기 위한 것입니다. 꽤 스파르타식 국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돼지고기 국물이 최고입니다. 알코올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마신 냄새를 마지막으로 맛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옥동식의 국물은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 수 있는 뼈나 내장, 잡고기 등을 넣지 않고 향신채와 어깨살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 1시간 정도 끓였을 때 돼지고기 육수에서 풍기는 뭉툭하고 무거운 동물 냄새나 맛이 전혀 없습니다. 국물에서는 소고기, 닭고기, 버섯, 토마토 맛이 나지만 그 어느 것도 국물 맛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레스토랑은 한두 가지 메인 요리가 있지만 메뉴는 여전히 수십 가지를 제공합니다. 옥동식만큼 파격적으로 메뉴를 축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옥씨는 미국 한식집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종류의 슈퍼 전문가입니다. 그가 만드는 국물은 두 가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곰탕과 국밥을 조합한 것입니다. 소고기 곰탕은 한국에서 가정이나 외식 모두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돼지고기로 만든 돼지곰탕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옥씨 곰탕의 차별점은 국밥 한 그릇이 국 한 그릇 그 이상인 것처럼 모든 요소에 공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알단테로 지은 밥은 딱딱하거나 뭉치지 않고 은은하고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돼지고기는 프로슈토만큼 얇게 썰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끓여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맛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기 한 조각에 고추지를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국물에 고추지를 추가하지 마세요. 뉴욕 사람들이 이 카운터에 앉으려고 예약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 잡힌 국물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더 많은 양념을 원한다면 김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발효되지 않은 겉절이는 달콤하고 아삭하며 즙이 풍부합니다. 나는 이곳에 가면 가장 어울리는 요 제주 감귤소다를 주문합니다. 더 먹고 싶다면 메뉴에 또 다른 메뉴인 만두가 있습니다. 수프만큼이나 섬세하며 투명하고 윤이 나는 만두피로 돼지고기, 두부, 당면이 비쳐 보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소화불량과 정반대의 증상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각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시원한 맛입니다. 즉 가볍고 세심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느끼는 행복한 포만감, 속이 풀리는 맛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것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처음 돼지국밥을 먹었던 당시 내가 아는 건 기분이 좋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피트웰스는 돼지국밥에 완전히 반했고 3일 연속 식당에 방문해 음식 다큐를 찍듯이 밥 알 한 톨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싹싹 다 비운 사진을 SNS에 인증했습니다. 돼지국밥은 뉴요커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한식은 한 가지 메뉴만 시켜도 무료 반찬이 항상 가득 깔리고 매운맛을 극복해내야 진정한 맛을 느끼게 되는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돼지국밥에는 자극적인 맛도 각양각색의 반찬도 없습니다. 그저 김치 한 가지와 고추지라는 돼지고기 양념이 전부죠.
하지만 돼지고기를 오래 끓이니 풍미나 식감보다는 부드럽고 깊은 국물 맛이 나왔고 밥과 함께 말아져 나온 국밥을 난생 처음 본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건데요. 게다가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땀이 쭉 나며 속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시원한 맛이라는 기분 좋은 표현을 하며 미국인들까지 알게 됐단 사실도 놀랍습니다. 뉴욕 맨해튼 30번가에 위치한 이 식당에서는 메뉴명도 한국에서 부르는 그대로 돼지곰탕입니다. 깔끔한 국물과 단일 메뉴로 한국에서 성공한 식당은 지난해 11월에 뉴욕 맨해튼의 팝업 스토어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만 운영하고 닫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가게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뉴요커들이 찾아왔고 이후 지난 4월 팝업 스토어의 운영이 종료된 뒤 바쁘게 정식 매장을 연 것입니다. 돼지곰탕 한 그릇은 $18, 우리 돈 약 23,000원인데 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예약 전쟁이 치열합니다. 국밥은 국에 밥을 넣어 뜨겁게 말아먹는 한민족의 식문화 특징이자 소울푸드죠.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으로 국밥을 꼽을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며 역사도 깊습니다. 국밥의 범위와 응용성은 김치 종류나 반찬 가지수보다 더욱 무궁무진합니다. 순댓국에 말아먹으면 순댓국밥, 콩나물국에 말아먹으면 콩나물국밥, 소고기국에 말아먹으면 소고기국밥이 됩니다. 그거 사먹을 돈이면 국밥을 사먹고 말지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국밥은 특별한 국민 소울푸드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국밥은 매일 먹어도 좋은 국물로 기분 좋은 행복감을 준다. 나쁜 소식을 접한 날에는 특히 더 위로가 된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지만 특별한 날에 먹으면 더욱 좋은 맛이다라고 극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구글이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에는 비빔밥이 레시피 부문 1위에 올랐죠. 세계인들이 비빔밥을 알고 싶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야말로 뉴욕은 한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에도 한인 셰프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요리사 겸 음식 작가인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이 상은 매년 미국 전역의 2만여 개 식당과 소속 요리사를 대상으로 탁월한 셰프를 비롯해 베스트 셰프, 베스트 뉴 레스토랑, 탁월한 식당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박정현, 박정은 부부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는 한 사람당 $375, 우리 돈 약 50만원의 10가지 한식 코스 메뉴를 선보이는데 매달 예약이 꽉 차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20년 미슐랭 2스타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순위에서 미국 내 1위 전체 33위에 올랐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뉴욕 100대 식당 2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셰프는 국밥, 무침, 튀김 등 음식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옮겨두어 미국 유명 매체들이 한식을 일본어 발음으로 적거나 영어로 번역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법도 한글 발음 그대로 적어 외국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한식과 관련된 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밥을 비롯한 한식이 제대로 전해져 외국인들도 진정한 한식의 맛과 즐거움을 알게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